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내가 들었어 이 개새끼야. 응? 들었다고 임마. 뭐 달라지나요? 들어서? 달라질 건 없죠. 그렇죠. 아, 왜 들어오자마자 아, 욕을 토크온 하세요? 개노잼 됐다. 아, 토크온 진짜 씨, 완전 그냥 정말 아, 진짜 네, 존댓말이네. 에저티비님. 아니, 불황 근데 이 자세히 시간대, 이 노잼인 걸로 시간대 노잼이죠, 원래. 토크온 제일 재밌는 그 피크 시간이 언제예요? 님이 재밌는 노잼인 피크 걸로 시간이요? 알았어요? 에저티비님, 재밌는 피크 시간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12시에서 2시. 와, 예, 깃발방이 그때 제일 재밌고 제일 이때가 야무집니다. 재밌었습니다. 야, 근데 막대야. 이제 알았을까? 꺼지세요.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근데 예전에 네, 알겠습니다. 살 생각을 하셔야죠, 본인이. 네? 네? 야, 막대야. 살 생각을 하셔야죠. 그치. 내가 애자티비님. 이런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죠? 아니, 왜 저희가 음식물 아, 찌꺼기 님들 쓰레기예요? 말고요. 님들 말고요. 아, 내가 이런 저는 님한테 말을 했으니까. 말할게요. 오늘 사이버 밑바닥 토크온이. 인간 쓰레기 바퀴벌레 100개모이 덩어리잖아요. 네. 아, 오버하지 그게 마세요. 그게 마이크. 아, 네. 일단 구화방님. 네네네. 핸들 뽑아버리기 전에 조용히 방금 하세요. 그 래퍼처럼 빠르게 말한 거 아니, 메모장에 저분이 써놨죠. 비하를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메모장에 써놨죠. 구화방 감독이. 메모장이요? 예. 메모장 쓰면 어떻게 되는 건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 사이버 밑바닥 인간 쓰레기 바퀴벌레요. 괜히 방송 탓하고 괜히 나대지 마시고.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저분 근데 방송 안할 텐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흔들어 제끼지 마시고. 맞아. 긴장을. 네. 천재님이 근데 님은 무대도 정확하게 얼마 못 올라가잖아요, 파악하셨네. 구화방님. 네네네. 근데 구하방님 카푸어세요? 아 저요? 예 그냥 네저 닉네임만 구하방 그렇게 탭니다.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구하방 차 그거 핸들 그냥 뽑아드려요? 뽑아가지고 저 그럼 운전 어떻게 하죠? 혹시 뭐아 기어봉 핸들 마떼사탕으로 하나 박아드릴까요? 아우 좋죠. 아 이제 두분좀 노잼인 것 같아요. 네, 예, 두분 너무 태도 하나 왜 이렇게 삐딱하고 평가실을 가시고 하세요? 아니 구하방 카푸어님 네, 말씀하세요. 토큰을 싸우려고 합니까? 당신은? 이거 싸우고 가는 거 같은데요? 아, 뭐 말도 씨발로 맘에 아, 근데 핫핫 김호진님 욕을 하세요. 마짱 뜰래, 이 개새끼야? 마짱 뜰래, 그러면? 마짱 뜨자, 이 병신아. 전번 까봐. 씨발 어디 사는데? 전번 까봐. 니가 까봐. 아니, 니가 먼저 마짱 네가 뜨잖아, 까라, 개새끼. 니가 까봐, 하와. 니가 까라, 씨발 새끼. 진정하세요. 막대사탕 진정 드릴게요. 정의 새끼네. 어? 애저티비님 막대사탕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 내 전직 조폭이다, 이 개자스가. 한 푼. 막대 사탕으로 대가리 찢겨버리기 전에 그 찌개. 전직 조폭. 아, 구하방님.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구하방님. 너 윗니, 아랫니 위치 바꿔줄 거야, 이 개자스가. 아, 덩치 맞아. 맞는 것도 제대로 안 맞아. 수발놈이요. 이빨 맞는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전 좀 치시는데. 아니, 돼지들이 좋은 게 때릴 때가 많아. 좀 치시는데. 뭐야, 유모차 카푸어는 저 병신은. 근데 하하, 김호진님. 방정한테도 까부네. 까불면 안 돼? 김호진님? 까불면 안 김호 되냐? 내가 아니 이번에 애저티비님 방송 지금 얘기하잖아요. 되냐? 아 얘기하는데 내가 이번에 방송 나갈 수 있지 않아? 아이씨 내가 봐야 진짜 나 내면 안 되냐? 아 정말 죽겠네 이거 정말 쌍욕 들어가지고 눈 조깝게 뜨고 막 이렇게 말을 길게 하세요. 아 진짜 아 시끄러 씨발 또 찡찡 또 찡찡 김호진님 내 다음 점천수 주마 김어지 슈발라만 대답하라고. 님 미래 정체수님의 맞아. 좀 우리 너무 과열된 것 같거든요. 조과. 아 근데 아 일단 구하방님. 네네. 구하방님. 네. 아 진짜 싸가지 차 진짜 반으로 없다. 뽀개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그럼 저 새끼 대가리 좀 뽑아버리고 아가리 좀 닥치려 해주세요. 야 구하방 카포야. 너 키 150. 말은 저 새끼가 제일 많잖아요. 너 키 153에 너무 까분다. 카포야. 조과비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구하방 카푸야 너 배꼽 너키 163이잖아. 말하다 버벅거리지 마. 버벅거리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아? 근데 웃어? 내가 좀 버벅거리면 안 되냐? 아니 불러는데 대화 안 해. 애저티비님. 아 여자 들어왔다. 닥쳐라 이제. 김우진님. 마이크 존만해서 하나도 안 들려요. 애저님 결혼하시지 않으세요? 천재님 소리 끌게요. 김우진님. 네. 말 좀 크게 해주세요. 또박또박. 그래 방에 들어와가지고 좀 너무 아가리 닥쳐. 아 너도 끌게. 방에 방금 구하방 방에 방 끌게요. 아니 저는 두 명 껐어요. 두 명 막태사탕 아니 그렇게 밀수님. 내가 뭐 어떻게 대화를 하냐. 김호진님 입냄새 나는 그 입으로 후후 불지 마시고요. 아 여자한테 괜히 시비 걸라고 여자한테 말 걸었네 저 새끼도. 안녕하세요. 인사 똑바로 또박또박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진님. 정황님. 네. 네. 아, 아니 잠깐만. 아 오디오 존나 애저티비님. 아니 왜 이렇게 여자 방법을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흥분한 적 없어요. 가장 이 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들은 거지.
아니 어떻게 김호치님이 정상적인 사람인 걸 어떻게 아세요? 감독이라니까. 님보단 나아요.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뭘 비정상적이야? 내가 뭘 했다고 비정상적이야? 정상이랑 비정상.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정상이랑 비정상의 그 경계가 뭡니까 대체? 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까지 하지 마세요. 그래, 라따, 그래, 김호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진짜로. 아가리 이러자. 그래, 그래, 김호치님, 예, 좀 가라앉히시고. 다 똑같다, 니도 똑같고 다 똑같다. 아, 저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 야, 존나 싸가지 없네. 주화방님. 아, 이거 미친년 아니야 이거. 주화방님. 너 씨발. 차 받아주면 안 돼요, 김호치님? 막대 사탕 밀수가 너한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너 보호해 준 거 아니야. 아니 애저티비님 박으라는 게 아니라 김호찌님 박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김호찌, 김호찌 저 새끼가 아이 저 존나 싸가지 없네? 피아 식별을 못하네? 애저님 아이 잠깐 저년 싸가지 없는 년이네. 애저님 아, 김호찌님이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구하방님 프락사를 아, 갖다 쳐 박으세요. 아저 새끼 그냥 가드레이 쳐 박아버리게요. 누구 너 병신 새끼 웃고 있는 너 소리 끄게 개새끼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나에겐 필살기가 있다고. 애저TV님. 네. 아니 끄신다면서 왜 자꾸 살짝 키면서 엿들으세요? 아니 님이 저 새끼랑 뭔가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래 그래서 저거 한번 켜봤죠. 저 새끼 정신 차렸나. 정신 못 차린 새끼니까 끌게요. 유모차 카푸어님. 그 점천수 피카츄 펀치가 뭐예요? 재밌잖아요. 점천수 피카츄 펀치. 점천수가 피카츄 문신.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저거? 오봉준님. 네? 소리 막 울려요. 이상한 소리 웅웅하게 막 들려요. 웅웅거려요. 우봉준님. 네? 우봉준이가 누구예요? 누구요? 아이 질문 빌런 개새끼야. 너도 닥쳐. 아니 저 사람 그거다니까. 아 이 새끼 아까 오디오 강박증 걸렸네. 막대사탕. 아 그만 싸우라고. 막대사탕 밀수. 아 방장님 싸우지 말래. 네 방장님. 오디오 좀 그만 겹치라.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자분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가오 잡으세요. 방장님 가만히 있다가. 아니 가오는 잡는다. 아, 또 가오 잡네. 여자 있다고. 알겠습니다. 조용하게 할게. 조용히 있을게요. 애자 TV님. 애자 TV가 아니라 애저 TV예요. 싹치세요. 애저 TV님. 네네. 불렀으면 말하세요. 아니 말을 하셨으면.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하세요지. 말을 하셨으면은 불렀어요도 아니고 뭔 말이에요. 아니 애저님 막대사탕으로 깨버릴게요 그냥. 뭘 깨 막대사탕으로. 대불박 깨버릴게요. 닥쳐 너도 재미없어. 아 근데 요즘에 얌얌얌 그냥 깨버릴게요. 애저님이 제일 재미없어. 나도 끌게요. 잠깐만 닭고기님. 너무 말씀 지나치신데요? 저한테 지랄하세요 왜? 아 님이 방 분위기 흐리시고 시비 거는 거 같다. 아니 이 상황에서 나만 갔다가 뭐라고 한다고?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왜 이렇게 말을 세상이 왜 날 억까해? 방장님이 합리적인 판단이긴 했어요. 방장이 뭐가 합리적인데? 아니 방장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거북이 등껍질로 들어갔어요? 현명한 선택이셨어요. 대한민국 판사님 같으셨어요. 대한민국 판사님 같았다. 근데 다른 분들도 애자님한테 시비 그만 걸고. 그래요. 닭고기님이 아주 저 좋은 얘기하셨네. 그래, 애자님한테 시비 그만 걸고. 아니 그냥 누구든 아 애자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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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방장님 말씀하시는데 다 조용히 했. 아 슈발람들아 네. 조용히 하세요. 아 추워. 닭고기님 얘기하기 조용히 했. 쌈땅님도 새끼 들어. 아, 진짜 정말.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나왔네. 쌈땅님도 제가 소리 킬게요. 나는 끌게 너. 봤죠 방장님? 방장님 봤죠? 뭘 봤는데? 잠깐만 쫓죠. 쌈땅님. 나는 풀라 그랬는데 저 새끼가. 나는 닭뼈에서 좀 살짝 밑으로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쌈땅으로 가지 마시고. 맞아요. 네네네. 아 근데 저 먼저 끌으니까 저도 한번 끌게요. 애저 끌게 끄면 그만이야. 근데 쌈땅님 님 저 제가 들어도 마이크 너무 귀 아프거든요. 맞아요. 닭고기님 맞죠. 팩트죠. 예. 그저 광장 말이 권력이야. 지금은 어때요? 일단 지금 괜찮은데 김호진님. 네. 예,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요? 뭐? 그 사라진 네. 게임 아닙니까? 저 그 테트리스 그 뭐지? 닌텐도 스위치로 하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1970년대에 나온 게임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는 사라진 건 맞고 저 테트리스 알게 된 건데 제이 테트리스라고 있거든요. 아, 그 저기 깔아 가지고 일본 거 그거요? 아니요, 안 깔아도 돼요. 아, 안 깔고 하는 거 그거?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렇게 니 많이 하세요. 갑자기 네, 니 많이 하시라고요.
배전님 왜 갑자기 급발 진화하세요? 아니 테트리스 한다니까 꼴뱅이 싫어가지고. 후드형님이 꼴뱅이 싫으면 그냥 알아서 님 많이 하세요. 니도 아까 이렇게 심부름 했잖아요. 많이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배전님 무슨 게임 하세요? 아 저요? 네네. 저는 진짜 올해 그 고티에 빛날 수 있는 갓 오브 워라는 명작 게임 하죠. 진짜 재미없는 거 하시네. 지랄하고 있네 병신생. 애자티비님 갓 오브 워요? 게임인데 씨바라? 지랑 닮은 거 저하고 있네. 애자티비님 크레토스 나랑 닮았는데 씨바라? 그 도끼 가지고 대가리 찍어버리고 갓 오브 워 게임 하시나요?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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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닥쳐. 아 떼쓰지 마. 아 씨바라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아 에너지가 왜 이렇게 남아도 투덜거리지 마. 어? 찡찡거리지 마. 아니 애저님. 방장도 미쳤다. 방장도 미쳤다. 방장님. 바람 불어와. 개무. 방장님. 병신 턱주머리 비틀린 새끼가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우리 죄송한데 바톤도 콜라 펀치 때려버리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아, 방장이 언제 끝나죠? 봤죠? 이게 바로 방장 강력한 에어건 하나 터진 거 아닐까? 막대요. 네, 발성했습니다. 방장님 강퇴 좀 시켜주실 분. 방장님을 어떻게 강퇴시켜 미친년아. 아니 막대야. 막대야 노래로 좀 쳐주셔라. 그래. 노래 진짜 못하시는 거 아세요? 그럼 네가 불러보세요. 난 장군이 없다. 그럼 네가 불러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니, 우리의 그거... 믿음 그 부분 해보세요. 이 해보세요 시작. 그거 못하죠? 못하죠? 다른 거 들어가시죠. 아 반주 이 사람 해라. 새끼 안 해주세요. 아니죠? 네, 저 새끼 강퇴 제가... 좀 해주세요 방장님. 기억하는 약속들을. 아 근데 이 시간에 엄마가 뭐라 안 하나? 애전님 그 김어진님이 테트리스 하는데 방해 된다는데요? 집에 엄마 없는데요? 집에 엄마 없는데요? 집에 나갔어요? 집에 없는데요? 집에 엄마 없는데요? 집에 나갔노? 집에 엄마 없는데요? 집에 엄마 나갔노? 네, 하우스에 마미 MD인데요? 엄마 강태당인가? 엄마 강태? 아, 전 방장님. 예. 아, 저 새끼 근데 엄마 강태당했다는 건 너무 패드립 아닌가요? 아니, 엄마가 나갔다고 하니까. 강태당이 시발한 법칙이 받았다세요, 뭐야. 바퍼컨상 차 만들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새끼네, 저거. 아니, 패드립. 막대상 딱 뺏어버린다? 저 새끼, 아, 제 방장님. 패드립이 누구냐고요? 쌈딱이요. 아니야, 메르. 나이수! 수! 좋았다. 아네 방장님. 아주 야무졌다. 아 그래도 방장님. 방장님이 그게 있네. 인윤 대치사? 그거 뭐라 그러지? 뭐지? 그거? 선은 넘지 말자. 그래 맞아. 그 아 진류 그 진윤 인대상가 그거. 아 그거. 아 진류 명사갈비. 명륜 진사갈비. 명륜 진사갈비 맞아 그거. 맛있죠. 아, 명륜 진사갈비. 명륜 진사갈비 존나 맛있죠. 진짜 좋은 좋은 사자상어죠. 진인사대 천명. 내가 얘기하고 싶던 게 왔다 갔다. 닥쳐 방장아. 듣기 싫어. 방장님. 죄송한데 귀신 쳐나갈 것 같거든요. 야, 근데 아, 방에 여자 없으니까 족같다 또. 아, 아 또 뭐, 아이고. 아니 애자티비님. 예. 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고프셨어요? 고픈 게 아니라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병신아 토큰에서 여자 목소리 듣고 뭐 발기되는 너랑 똑같은 줄 아세요? 병신아? 아니 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아, 말했잖아요. 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막대내세요. 애정님 염이 세세요. 제가 무슨 뭐 성 도착증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도착하신 거 같지.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 뭐... 도착의 출발이에요 지금. 죽음에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 저번도 옛날에 그 여자 그 토큰 하고 뭐 설레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다 이거. 그게 아니라. 저는 토크온에서 가장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랑 아 부럽네요. 그거는 잘나셨습니다. TMI를 갑자기 아니 뭐 애자님 말문이 막히셨나요? 자랑하세요. 말문 안 막혔는데요? 근데 여기서 많이 만나서 시끄럽고 대로 다른 이제 여성분 들어올 때까지 좀 닥치십시다. 예. 아, 여성을 찾는 한 분은 찾아보지 뭐 콜라님. 아 저 새끼 또 왔다. 영순아 너 아 꺼지고 어? 네가 꺼져라. 왜? 형순이가 더 목소리 좋은데요? 님보다? 병신아? 아 막대님이 나가시면 안 되나요? 네 막대님이 꺼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세요. 네, 꺼지세요. 빨리 꺼지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미련 있는 척 나만 있지 말고 1초라도 빨리 꺼져주세요.
1초. 아, 빨리 꺼져. 방금 나와 있지 말고. 방장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지 말고, 이 방에서 뭐라도 있었던 것만 행동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최후의 발언 한번 할게요. 최후의 발언 최후의 발언 한번 바로 꺼주세요. 바로 꺼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나가시고. 저 일단 밑으로 유배 좀 보내주세요. 게이셔키가. 코코님, 코코 여, 이제 여자일 것 같네. 안녕하세요. 코코님. 목소리 너무 좀, 작아요, 코코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나 코코팜이세요? 코코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쭈마 느낌 좀 나는데 쭈마세요? 쭈마가 뭐죠? 아줌마요. 아줌마. 아, 아줌맴인가요? 아니면은 아줌맴이에요? 아줌마니. 아 목소리 좀 크게 하라고요, 코코님. 코팔래 너. 아 이 정도면 좋게 얘기했지. 내가 거기다가 뭐 되게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코코팜. 아 코코님 근데 소리 너무 작다. 아 잠시만요. 아 됐어요. 됐어. 좋아졌어. 좋아졌어요. 아니 아예 증폭이다 이거. 아니 증폭 키는 게 맞지. 기본 사운드 자체가 너무 작은데. 아니지. 뭐가 아니야. 병신아. 아닌 게. 아, 꺼져 아니. 너는. 코코님.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저 35이요. 아 약간 쭈말하기보다는 예 미시네요. 미시. 미시시피 강인가요? 아 재미 뒤지겹다. 아, 개새끼. 아. 코코님. 네. 이 방에 어인 일로 들어오셨어요? 되게 심심해가지고 오랜만에 토크온 깔았어요. 결혼은 안 하셨죠? 네. 싸이야? 싸이야? 어 그래요. 남자친구도 없으시고? 아 아니요 있어요. 아 있는데 아, 결혼까지는 안 하시고? 네. 나와 결혼까지 생각. 아 닥치세요. 아 저건 좀 진짜 네. 좀 심하네. 갑자기였다? 근데 막대님 예, 아까 예. 나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올라가지고 맞아 관장님 바지끄랭이 잡는 거에 성공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는 예, 예.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잡아줄 거라는 생각? 이 방에 뭐라도 뭔가 아 네, 알겠어요 애저님 행동하지 알겠다고요. 말아주세요. 본인 주인공인 것 마냥 씨 밝으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잡아줄게요. 좋은 날 보통 고문 마렵네 진짜. 예 아 이거 코코님 코코님 애저님. 네. 방송 소리 꺼주세요. 웃을 때 약간 좀 아 뭐랄까 콧방귀를 끼는 게 물방귀 닮았던 것 같던데. 아 약간 웃을 때 약간 좀 빅마마 사운드라고 아니 약간 좀 이게 좀 웃을 때 좀 뭔가 호탕한 장군의 웃음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약간 예예 아, 네. 예. 어떻게 된 육중한 거죠? 무게가 느껴지는 웃음. 좀 약간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는지. 많이 나가요. 아, 그죠, 그죠. 몇 그러니까 키로세요? 내가 돼지라서 돼지를 알아봅니다. 제가 114kg거든요. 이야. 너 91kg 나가요, 저는. 아. 간비노 안 아, 물어봤어. 간비노 저 새끼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네, 간비노. 물 한 번이었나? 어지시고 바로 컸다가. 웃을 때 좀 탐켄치 사운드가 살짝 들려가지고 살짝 우리 코코님이 조금 비만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코님 혹시 양말 혼자 신을 수 있습니까? 아 근데 그거는 좀 최근에 인바디 재보셨나요? 여자한테 아니요? 양말 혼자 신을 수 있냐 이거는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네. 님처럼 욕은 안 했습니다. 제가 코코한테 무슨 욕을 했습니까? 아까 뭐 씨발 하던데. 아이 씨발하라고 안 했어요. 탐켄치라 그랬어요. 그쵸. 예. 네. 빅마마라고 했죠. 여기는 좀 다르죠. 탐켄치는 사랑스러운 롤 캐릭터잖아요. 네, 어서 구칠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똥덩어리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은 저 코코님. 안녕하세요. 키 몇이에요? 키요? 163이요. 163. 몸무게는요? 앞자리수만. 어 싫어요. 아 그래도 약간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여자로서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죠. 아 네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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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60대 67 정도일 것 같네요. 네. 7은 아니고 6 정도야. 네. 세 자릿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코코님 같은 얼큰한 여성분들을 보면은 세 자리인데 앞자리 수가 6이면 아, 뭔 개소리야. 총 좆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쵸 그쵸. 예. 그래요 코코님. 코코님은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어요? 어 아니요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현명하네요. 아, 결혼과 연애. 아 왜냐면 이게 코코님이 살짝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분 나이가 35이면 약간 어찌 보면 이제 혼기를 조금 놓쳐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코코님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예? 그 애달프고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코코님을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혼까지는 쓱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그죠? 그렇죠. 지금. 예. 아니 남자친구가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존나 근데... 쿨한데? 네.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저 지금 그러니까 걔를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백수여가지고. 아 지금까지 계속 놓으셨어요? 아니요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었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딱히 그렇게 막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네. 아 근데 씨발 나라도 안 쓴다. 키보드 ASMR 그 씨. 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라도 안 쓴다. 코코님이랑 잠깐 대화해봤는데 존나 답답하네. 코코님은 약간 좀 사회성 많이 떨어지시는데. 코코님 울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울어. 사회성이 코코님이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 아 그래요? 느낌이야. 네. 약간 좀 대화할 때 그래서 상대방 있죠? 답답한 느낌이네. 절대 사람 말... 상대하는 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람 상대하는 일만 했는데. 아 진짜요? 뭐 실험 같은 거 하셨어요? 아 예전님 말이 심하시네요. 아니 실험을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 사람 대 사람으로 피지컬을 벼르는 건데.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중에 굳이 실험이어야 된다. 웃기긴 했는데 좀 지나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일단 저분 옐로 카드 한번 주시죠. 아이고 그러면 어떤 걸 하셨어요? 카페 직원이나 카페 직원 하셨어요? 서비스 커피를 내릴 줄 알아요? 네. 그러면은 콜드브루가 뭐예요? 콜드브루 근데 저희 집 가게에서 팔지 않았어요. 지랄하고 있네. 콜드브루 없는 카페가 어딨어. 서론이 계시네. 콜드브루도 모르는 카페 직원이 어딨냐? 콜드브루가 뭐예요? 아니 그 에스프레소로 내리지 않고 그냥 이제 물로 툭툭툭 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물로 툭툭툭 해서 내리는 게 어떻게 콜드브루예요. 또 구라야? 또 토크온 한 거야? 에라이 씨발. 아유 내가 진짜 사람 안 믿어야 돼. 토크온은 여러분들 진짜 그 가면에 가면놀이. 토크온 이제 슬슬 본성 나오시는 건가요? 진짜 너무한다. 아니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뭐해. 자기 카페 직원이었다고 나름 그럴싸하게 소개했는데 콜드브루도 모르는 카페 직원이 어딨나? 네이버 카페일 수도 있죠. 아 진짜 씨름 아직도 웃기다. 그럼 카페에 있던 사람이 콜드브루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돼. 맞아. 아니 나도 카페를 예예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가게에서 취급하진 않았어요. 별다방이었나요? 그럼 뭘 취급했어요? 냉채족발을 취급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네, 예전님 너무 그렇게 비난. 아니 비난, 아 죄송한, 아 근데 저 사람이 좀 못돼 먹었잖아요. 나이도 35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나 쳐대고.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 뭐야 일본 이겼어? 와 씨발. 축구하나 지금? 스페인이랑 일본이랑. 와. 일본이 이겼다고요? 와 미쳤다. 이거 무적한 데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와 좆된다. 일본 16강 진출하네. 1등으로 진출해요. 몇 대 맞으로 이겼나요? 2대1이요. 와 이거 좆돼버리네. 야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고 일본 이기면 2002년도만큼 4강 되는 거 아이가 다 근데 이거로. 그거는 너무나도 킹우의 수고요. 지금 우리나라 좀 가나한테도 이렇게 막 예. 와 가나 초콜릿한테 6번한테 올라가지고 난 역전했어. 아니 일본이 이겼어? 야 이겼어요. 와 일본이 이겼다. 야 이 새끼들 뭐 다 단체로 주사 맞았나. 일본 제가 돈 좀 썼어요. 와 우리나라는 근데 가나한테도 전전긍긍했는데 세상에 이제 와, 일본이 스페인을 이기는 그런 시국이네. 일본이 지금 좀 동아시아의 스포츠 1위 국가는 일본이네. 아, 저 일본을 벌었는데 돈 벌었어요. 아 너무 그렇다. 아무리 옆나라지만 아 족같네. 아 안되겠다. 나 오늘부터 일본 불매운동 할게요. 저요. 축구 관심 마스 피는 놈들 네. 다 까라. 죄송합니다. 아, 포카리 스웨트 한 잔만 마실게요. 돌았나? 저는 오늘부터는 AV보다는 바로 포노부 접속할게요. 예, 안 되겠다. 취향도 바꿔버릴게요. 이런. 일본이 야 16강 진출한다고? 와 씨. 와 일본 16강 일본이 말고 다이소 가지 마라. 다이소 왜 안 그... 돼요? 다이소 일본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이소가 뭐 일본 거야? 일본 거야. 일본 거야. 일본 거 아니야. 일본 겁니다, 에저 TV님. 일본 거다. 근데 다이소 일본 거라던데? 아, 옛날에 국내 운동 안 해봤어, 3년 전. 일본 거 맞아요? 그래요. 새우깡도 일본 거라면서 막 그러더만. 다이소 일본 거라 3년 전. 국내 운동 바로 취소해줄게. 다이소는 못 참지. 다이소는 못 참지. 다이소는 레전드네. 다이소 못 참지. 너무 줏대가 없으신 분. 줏대가 없어. 아, 근데 일본 진짜 의외네. 아니 근데 이번에 일본 좀 잘하는
예, 네, 뭐 독일도 개발랐잖아. 그러니까 일본 감독이 또 그 일본 사람이던데. 모리아스. 아, 존나 부럽다. 씨발. 아니 근데 애저 TV님 우리나라하고 가나하고 그 심판 보고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심판이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 아니 요거가 아니라 아니 들어보세요. 애저 TV님 이거 좀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있겠는데 이거 진짜. 들어보세요.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역으로도 그렇게 나중에 코너킥을 허용 안 해줬는데 우리나라 이제 양 국가가 바꿨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겪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심판을 욕하고 뭐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조금 가나한테 뒤처진 게 아니었나. 인정하면 가나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아 근데 뭐 가나 초콜릿이 주식인 사람들 말로는 그 추가 시간만큼 좀 더 주는 게 맞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코너킥까지는 시간을... 하게 해줬어야지. 아니 그거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사과하게 돼버리 새끼. 아니죠.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게 좀 약간 탈모인들을 비하하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만 했다 하면은 인스타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게 유사 중국이지 뭐예요. 중국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죠. 중국. 전 자국민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그거 맞죠. 심판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가나랑 우리나라랑 심판이 잘못한 건 없죠. 심판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네, 우리나라 맞죠. 경기력이 저 가나한테 딸렸을 뿐인 거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게 근데 가나가 더 잘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일단 피지컬적으로 정말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밀려 밀리고 가나가 네. 좀 약간 그런 것 같았지. 디저트인 사람들을 이길 수가 그나저나 일본이 존나 충격이네요. 아 씨발 스페인을 이겨버리네. 인정해야 된다 말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한국이랑 포르투갈이랑 하는데 네.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진다고 봐야죠. 포르투갈한테 3-1로 발립니다. 3-1. 아... 저는 저분 분이랑 반대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할게요. 저는 그냥 안 보고 결과만 들을게요. 박거기님 혹시 대한민국한테 돈 걸었나요? 아 돈은 안 했어요. 저는 포르투갈이랑 그 무승부 날 것 같아요. 역배를 놀리려는 것 같은데. 무승부가 가장. 저는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전 토토 안 합니다. 무조건 대한민국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 호날두가 이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나오는 거 그거 확정이에요? 아니 호날두 무소속 글, 두기 호날두 때문에 글마 태물 아닙니까? 무소속이죠? 호날두 글마 태물이잖아요. 에저티비님 그러니까... 따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예. 친분이 카톡으로 어떻게 친분이 있죠? 왜 이렇게 나대고 다니냐 시끄러워 새끼야. 근데 한 번씩 방송을 리액션으로도 하더라고요. 역시 융대융. 예? 왜 메뉴에서 혹시... 팽당해가지고 리플하고 개지랄 떠냐 씨발 새끼야. 혹시 호날두가 하고 제가 이번에 정짜 좋아하다고 핫톡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 호날두가 킹 연습할 때 본인 몸통 차나요? 재미없어 이 병신 새끼야. 역시 리오넬 융대용이시네요. 예예예. 예. 아 날두가 좀 아쉽네요. 가만히 있어도 어쨌건 메시랑 이제 둘이 진짜 강대 최고의 그 축구 투탑인데 메시는 그쵸. 지금 굉장히 가만히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은 달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메시는 실력으로 보여주고 메시는 굳이 어디 가서 입 안 털잖아요. 근데 호날두 이 휘발유는 쥐가 뭐라고 이렇게 나대요? 개새끼가? 잘하긴... 너무 나대긴 했어요. 예. 아니 네. 지가 메뉴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고 저기 했었는데 메뉴 가가지고 지금 많은 팀원들을 와해시키고 그 안에서 욕심만 존나게 많아가지고 그래 시위 한번 가죠 저희. 그럼요. 아니 시위는 좀 아니죠. 진짜 크리스티아나 융대용이네요. 야 시위는 좀 아니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진짜로 시위를 해야 되는 사람 코코님이에요. 네? 예. 갑자기 화살이 코코님으로 당하나요? 갑자기 왜 저한테 그걸 트시죠? 그러니까. 코코님은 지금 충돌하지 마세요. 백수로 지내신 지 꽤나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코코님 같은 사람을 이제 받아주지 않고 여기서 퇴짜 맞고 저기서 퇴짜 맞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토콘이잖아요. 그거는 예전님도 마찬가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환멸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코코님? 아니요.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35인데? 저요? 뭐 알아서 하겠죠. 뭘 알아서 해? 씨발라면 알아서 못한 것 같은데 얘기하지 개새끼야. 오지랖하네 오지랖. 예, 왜 오지랖을 부려요? 그러니까 오늘 다들 이제 축구 경기가 있는데 예. 다들 뭐 치킨은 드실 거예요? 저는 백숙 먹을요. 아, 백숙이요? 저는 축구 경기할 때 잘 거예요. 예. 아, 왜 주무시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가 제일 더 뭔가 희망적이야. 그러니까 뭔가 매국노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축구 경기 있을 때 경기 있을 때 예전 월드컵이나 역시 리오넬 융대용이네요. 3시 40분인가 그때 경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졸려갖고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딱 확인하는 그 순간이 더 두근거려. 오히려 뭔가 나는 이제 그런 축구 경기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결과를 알고 나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뭔가 좀 내 시간에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진짜로 자고 일어나서 나 말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딱 켜고 여는 순간에 이제 딱 나오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네요. 그럼요. 단톡을 보고는 아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을 살짝 비비고 네이버를 딱 들어갔을 과연 때 과연 이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 이겼을까 결과만 중시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많이 졌다 아, 그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겼다 오 대박 하면서 아침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죠. 복권 경기야.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축구 경기 새벽 내내 보다가 다음날 출근할 때 존나 피곤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시간 자겠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딱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멋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거나 아 시간 여유로운 아꼈네. 삶이네요. 시간 아꼈네 이러고 저기 할 수 있는. 야 역시. 전 그래서 월드컵은 안 봅니다. 예. 뭔가 독보적이신데요. 월드컵 안 봐야죠. 현명한 거죠 이게. 역시 애저 TV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애지네요 진짜. 아, 근데 일본 지금 16강 올라오면 너무 배 아프네. 배품. 일단 일본이 진짜 독일 이긴 것도 그렇고 지금 스페인 이긴 것도 상당히 충격이네요. 코스타리카한테 진게 어이가. 일본이 이번에 닭가슴살 좀 많이 먹었나? 아, 뭔 개소리야 이 병신 새끼야. 일본 닭가슴살 저기... 닭찌찌 드립이에요. 닭젓살을 왜 갑자기? 닭 낫또를 많이 먹었겠죠. 아 낫또가 정답은 낫또에 있다. 낫또 또 먹었어요. 낫또를 많이 먹었나 보다. 야 야무지네 일본 애들. 아... 와 씨발 스페인을 이긴다고? 야무지다. 저는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이 우루과이전을 할 때 우리도 네. 점유율이 좀 좋은 편이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본인 우루과이인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애들이 아 저 우루과이인이 아니냐고요? 아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 맞아. 네, 그래서 닉네임도 리오넬 융대용이기 때문에 네, 본인 네, 아, 우루과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커가지고 우루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애저님은 어느 농장에서 탈출하신 겁니까? 저요? 예. 저는 흑인 농장이에요. 제가 흑인이거든요. 아, 색깔은 아, 네. 아 흑인 귀신이세요? 예. 흑기네. 예. 아. 네. 역시 키우고. 아니 근데 신기한. 아니 근데 난 전 진짜로 진짜 만약에 이기면은 저는 삭발할 거예요. 아이 어? 그런 거 질려? 아 리얼로 아 애저TV님 그거 뭐 공약이신가요? 대한민국 솔직히 월드컵 역사상 16강 진출한 적 딱 두 번이에요. 그죠. 예, 그 딱 두 막 2002년, 2010년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 진짜 만약에 된다 그럼 저는 진짜 삭발할 거예요. 고속도로 네. 눈썹까지 가시나요? 근데 저분이 삭발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대단한 일이죠. 아, 대단한 일이죠. 대한민국 시사지에 1토픽에 나올 그런 소식이죠. 아니 비글즈 드가자마자 머리 민 사람인데 뭐 아가리 닥쳐 씨발 새끼야. 아나나나 비글즈 들어가는 고속도로 교통하시면 안 돼요? 고속도로 교통하고 다니는 거는 좀 헤이아 치컷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렇게 가운데 머리만 밀어가지고 울타리코. 정말 누가 봐도 이게 노숙자인지 진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걸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자아도취가 찌드셨네요. 예 네, 맞아요. 주목 받으시는 걸 즐기는 그런 직업인데 그거를 하는 거. 닥치세요님은 예? 닥치시라고요. 코코님. 에? 남자친구는 뭐 하는 분이에요? 맴. 조리사예요. 조리사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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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이셨나요? 뭐 셰프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오. 비룡인가요? 아 그러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겠네. 아니요. 아니 먹을 거는 해주는데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요? 아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 모양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배를 그 만나기 배를 만나기 전부터 살이 쪘기 아까 동남아를 하셔가지고 아 만나기 전부터 네네네. 살이 쪄가지고 남자친구분은 그러면 이제 통마늘 갖다가 중식도로 그냥 확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그 마늘 이렇게 쪼개겠네요? 그거 고급 기술인데 중식도가 없어요 걔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하남자 마냥 깐마늘 이거 저거 다진 마늘 이런 거 마트에서 사가지고 그런 걸로 뭐 몇 스푼 넣고 그렇게 요리하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마늘 같은 건 급식 아주버님이세요? 빻기는 하는데. 네, 마늘 어떻게 빻아요? 상남자라면 혹시 코코님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바로 이마로 후려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고통에 쳐박아가지고? 아, 예전님 그렇게 그 폭력적인 말은. 폭력적이시네. 예. 아니, 코코님이 이마가 단단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뭐야. 코코님 이마가 태평양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그러면은 저 조리 자격증이 있는데 무슨, 그러면 이제 어, 어디 식당에서 일하시는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 대학병원에서 조리사를 하고 있어요. 아, 아~ 대학병원에서. 아~ 조리하시네. 간에 좀 보통 싱겁게 하시겠네. 아니, 나 같아도 결혼하기 싫겠다. 왜냐면은 남자친구는 어쨌든 번듯한 직장이 있고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조리 자격증 있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토크온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백수로 이렇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여자친구 보면 한심하죠. 나이가 35인데 예,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코코님은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 비전이 없구만. 아니, 여자 찐따다. 여자 찐따. 백수로 지내. 연찐이네. 그래서 그냥 취집이나 하려고요. 에? 뭐 한다고요? 취집, 취집. 남자친구랑 잘 싸바싸바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이제 실직 가가지고 남자친구가 돈 벌어오고 자기는 집에서 그냥 어? 맘카페나 하고. 남자친구분이 토크온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맘카페나 하고 뭐 이렇게 죄송한데 남자친구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맘카페 가입해갖고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뭐 어디 식당 같은 데서 그냥 예? 개짓거리나 하고 아니 유모차 카퍼 되실 거예요? 애기가 먹을 건데 당당하게 좀 주세요 이러면서 아 펌펌남 될 것 같은데 예. 아, 이렇게 또 마음충이 생기면 안 되는데요 에반데 아 진짜 사회의 악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근데 본인 자력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본인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아 근데 왜 아니 저는 좀 그 저분이 이제 좀 그 저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 떨어져 있고 뭔가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안 보여서 뭔가 욕먹는 요즘 여자들의 어떤 본성 같은 느낌? 그 저분이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런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취집이나 하려고요. 편한 길 선택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아 근데 저는 요즘에 BJ나 BJ나 시작할까 생각. 유모차 운전면허 따놓으세요. 아 면허는 있어요 저. 아. 근데 코코님이 백수로 지내신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근데 아, 말투도 좀 1년? 뭔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말투도 좀 어눌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그 삶의 방향성을 잃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원양어선 한번 타가지고 예? 그런데 가가지고 뭐 개잡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거기서 회도 떠줘요? 모르죠. 거기서 뭐 알아서 먹고. 홍게라면 홍게라면 맨날 먹겠죠. 어? 아 한번 네. 갈까? 코코님. 광어 이런 거. 코코님. 그럼 진짜 이제 비코코가 돼서 어? 오시겠네요. 원양어선 타시면 안 돼요? 굳이요? 예? 아 너무 무리수인 것 같은데. 아니 원양어선 한 번만 타도 그 돈 꽤나 번다던데. 아 그래. 아, 그 원양어선 타시고 인증샷 찍어서 아닌가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원양어선 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아이 그건 아니지 예전에 저랑 한번 원양어선 한번 원양어선 코트님 3명 타도 제가 원양어선 살 테니까 니들이 일하시면 안 돼요? 아 월급 제대로 줍니까? 예전에 월급 얼마 주실 거예요? 영화 해물을 찍으면 안 돼요? 아 손도끼 들고 다들 서로 죽이면 안 돼요? 제가 김윤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님 돈 많이 버시나 봐요 어? 돈을 받기네 돈 얘기 들으니까 바로 코코님 눈가리가 돌아버리시네 그냥 예.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를 살 정도라면 되게 돈 많아야 어쩌고 얘기한 거잖아요. 건데 아, 혹시 혀 반샷 맞으셨나요? 네? 근데 코코님한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코코님이 아까 몸무게가 앞자리가 6이라 그래갖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래버렸어요 예. 네. 3대 네. 몇 치세요 코코님 그러면? 저는 3대 600 치신다는데 다 6이네 야, 모든 걸 6으로 다 통합하셨다고 6곡이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할 게 없다니까 아 안 듣고 싶어요 조용하세요 네. 피카 TV를 한번 해볼까 아 안 듣고 싶어요 조용하세요 찐따는 내상에서도 찐따예요 한 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니까 닥쳐주세요 BJ랑 지금 한번 가져볼까 아 졸리다 아 개미 좀 새끼 참 비응신 새끼
근데 코코님 다이어트는 하면 되고 자존감도 키우면 되고 취업도 하면 하면 되겠죠. 아 님이나 잘하세요 방송님. 오해님 닥치세요 병신. 이 개새끼야. 닭고기한테 대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해님 좀 닥치세요. 이게 저 방에서 분탕 들치려고 그래요. 예? 코코님. 눈물 닦고 계세요? 어? 네 코트님 제가 방금 장, 잘못했나요? 아 그냥 방에 죄송한데 여기 코트라는 방에,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 토크 기여도로 봤을 때 오해님은 그냥 죽닥치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남한테 시비 걸면서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아, 방장님이 코트님한테 시비 걸어서 제가 말고 예전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짱돌 새끼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오해님 그러니까 좀 닥치라고 그래도 남들이 아니라 방장님인데 아니 오해님 제가 시비를 네. 저는 경률 방금 방장님 시비 안 걸었나요? 경률을 했는데 뭔 시비? 말도 방장님 그냥 가까운 한데 갈겨 주시면 안 돼요? 아 방장님 오행 같은 새끼 강퇴하세요. 저 새끼 야 저런 새끼들 강퇴하세요. 네. 손님 대답 아 소라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마이크 안 되시는 분 같네. 강퇴하는 게 좋죠. 토크 못 하는 새끼들은 DSP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몇 살이세요? 저 김포산 DSP님 목소리가 존나 좋다. 뭔가 좀 그 아저씨 같아요. 야 딱 그 중저음 달달 보이시네. 아 달달 보이시네. 약간 좀 약간 노가다 사운드예요. 아 야가다 사운드. 예 약간 야가다 사운드인데요. 예 노가다로 갑니다. 예 노가다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한 발씩 출근하시나요? 출근 늦었는데? 네? 네? 출근 시간 늦었는데? 늦었죠. 5시까지인데. 네 그니까 쌈당님 지금 야가다 출근길이거든요. 님 이거 노인 목 근데 어떻게 토크남입니까 용태형님아. 노인 목 말같이도 않아요. 하나님 백테크 걸어버릴게요 그냥. 노인 목조룩이라는 저런 반사회적인 닉네임 쓴 새끼 어떤 새끼예요? 저 정직한 사람이요. 야이 근데... 신발 새끼야. 어 노인 정신 주세요. 노인 목조룩이? 이 새끼 님들... 개새끼네. 아 좀 닥쳐보세요. 아니 누가 노인 목조룩이에요? 저 새끼 저... 닉네임 봐봐요. 아 좀 닥쳐보세요. 닉네임 웹캠 모니터 깨기 모기양이 물 뿌리기 두더지 키우기 해가지고 시끄러 죽겠네. 사회야 쓰레기 새끼네. 유튜버 이 병신 새끼야. 유튜버 머리 잡고 뜯기 오리 너구리 부리 때리. 아니 죄송한데 여러분 조금 오리 너구리 부리 때리. 닉네임 일베로몽은 뭐야. 아 씨발 더러워. 일베로몽 맨날 그렇게 쳐. 그냥 무리야. 일베로몽이래. 아 닉네임 봐. 세비 탄남 돌먹고 잠자기 비둘기 먹이 님들 해놓고 지금 전직한 성황이에요. 전기 뱀장어 충전기 봐야 님들 인생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정진이 되게 화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속사포 랩배트 낸다고 씨발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아무 나는 게 님 지적에 또 화나셨는데 자자자자 이거 반사회적인 발언 삐용삐용 사이버에서라도 남들에게 잘 가세요 병신 새끼야 꺼져 그냥 들어오셔서 욕만 존나 참았다 나가셨네. 두 번에 나가 떨어지는 쓰레기 새끼는 꺼지라고. 코코님 뭐 하세요? 예? 어? 코코님 뭐 하세요? 아 저 유튜브 코코님 나가주세요. 먹방 보는 거 아니죠 지금? 코코님 유튜브 뭐 보세요? 코코님 좀 나가주세요. 갑자기요? 근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코코님을. 대창 먹방 보세요? 아니 코코님 보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주세요. 사료 먹방 보시네. 저 정도 원염하는 수준인데. 아, 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올려 주시고. 코코님 희망... 나가 주세요. 그러면 강퇴시키고 싶으면 되잖아요. 괜히 뚱카롱 먹방 같은 거 쳐보지 마시고. 이따 그러면 방장님. 통대창 먹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통대창 먹방 ASMR 이런 거 쳐보면서 침 지르면서 지를 지르지 마시고. 예. 그리고 예. 김영국 씨 마냥 예?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네요. 방에 가가지고 아, 라면 내기 야무지게 끓고 예, 끓이지 마시고 푸짐하게 끓이지 마시고 예, 나가주세요. 일단 코코님 뭐 아래서 그냥 통대창 먹방 좀 감상하고 계세요. 통대창 먹방 통대창 클리어님 아 근데 저건 닉네임이 너무 적나라하네. 아 너무... 코코님 아이고. 근데 재밌으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주파수 이런 영상 보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그런 거 들으시면서 아,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주파수 예 코코님 나가주세요. 아니 광태를 하라고요. 조용하세요. 예저 돼지 새끼야. 저분 참 무정기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바로 공략하시네. 알아서 광태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코코님 조일이 코코님 네 안녕히 가세요. 코코님 잘 가세요. 네 거기님 네 방장님한테 빨핑 돈다 빨핑 담배 한 대 끌게요. 남자의 네. 한숨 한 대 한 번만 필게요. 남자의 한숨.
예. 그래서 말 모르듯이나? 예. 아, 나도 담배나 피고 올까? 하... 한 시간 스펴야 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네,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아, 나도 시가 하나 펴야겠다. 예, 시가렛들 한 대씩 피세요. 남자의 한숨.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네, 저 시가렛 좀 피고 올게요. 네. 미니 6를 저는. 저는 돈 없어서 디스플러스. 그냥 좀 닥치고 그냥 피고 오세요. 디스플러스 피지 마세요. 아, 네. 저 라일락 피는데 두 개 한꺼번에 피거든요. 마리아나 팔팔 피지 마세요. 신고할게요. 마리아나 두 대 피는 거 신고할게요. 네, 시즌 미친 새끼. 예, 마리아나 피는 거 신고할게요. 온라인에서 핀다고 그 피는 게 아니에요. 말이 화났어요? 아, 좀 꺼지세요. 아, 그냥. 저거는. 아, 죄송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연기가 남자의 한숨이에요. 아, 근데 담배 ASMR 이런 건 없나? 이런 거 하면은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은데. 아, 그럼 유튜브에 있어요. 아, 있어요? 벌써?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 그거 특허권 그 권리 침해를 신고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닥쳐 병신아 시끄러워요. 아, 참 저렇게 좀 병신 같은 존놈들 펼치고. 예전에 바람의 나라는 사람 신고할게요. 예전님 돈 넥슨에 신고할게요. 도넛 연기 가능해요. 불법 체류자로 신고할게요. 애저팀이니도 고소무쇠 나오셨나요? 예? 바람의 나라 하시는 분 바람의 나라 끄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의 나라 끄세요. 양천 목동 대가리 후려치기. 저작권 걸립니다 이거. 예. 바람의 나라 소리 끄세요. 누가 바람. 근데 바람의 나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의 나라 BGM이라고 하는데. 거기 여권 들고 가야 돼요? 그 나라는? 부여성에서 체포할게요. 바람의 나라 끄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차님. 반갑습니다. 차벌라. 예? 죄송합니다. 방금? 아, 드립 한번 쳐봤습니다. 차벌라. 차차님. 네. 나가주세요. 갑자기. 왜죠? 너무 목소리가 똥가오를 잡는 것 같아서 꼴보 계시네요. 똥가오 네, 하나도 없는데요, 예? 똥가오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아, 지금. 아니, 똥가오 그냥 똥가오 잡는 것 같아요. 똥까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똥까지 똥까 없으니까 똥까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똥까지 시계 잡는 거 같으니까 나가세요. 아, 지금 저도 목소리 좀 가오고 시벌 새끼야. 저도 주먹에 손 좀 넣어보고 싶어요. 아, 한나는 왜 이렇게 주먹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네. 자, 먹다 남은 치킨 좀 먹어야겠다. 네, 똥까지가 또 이제 방장님 전문이시거든요. 예, 제가 해주는 거 받는 거 다 잘해서. 방장님 인상 잘 쭈푸리시거든요. 수고하세요. 네, 꺼져요. 네. 아, 뭔가 이게 토큰을 억텐으로 계속 인가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현타 온다. 이 새끼들이랑 하나 된 것 같아서. 얘네들이랑 같이 하나 된 것 같아서 뭔가 좀 그러네. 동질감 느껴질라 그러네. 토큰에 스며들고 있네.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욕 한번 할까? 나한테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욕을? 아침에 욕을 하라고요? 아니요. 보라는 거야? 병신 새끼가. 아, 안녕하세요. 욕 잘하네. 예. 그 욕 한번 더 하시면 강퇴할게요. 욕 잘 아리세요? 욕 안 할게요. 씨발. 아, 죄송합니다. 꺼야지.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아, 그만해야겠다. 현타 온다. 이러고 나면 현타 존나 오네. 아침에 누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아, 어떡하지? 아, 벌써부터 피곤하네. 누나랑 엄마 만나기로 했어요. 예. 네. 결혼 문제 뭐 이런 걸로 얘기 좀 하려고. 낮에 제가 킬지 안 킬지 모르겠는데 낮에 키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 게임이 4시에 나와요. 4시에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그 게임 한번 해볼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거 엄청 기대돼요. 게임보다 더 다양한 각도로 전투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플레이 영상이래요. 싱글이야. 코옵 안 돼. 싱글이에요. 코옵 안 돼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일본에선 출시 금지됐어요. 너무 잔인해서. 맞아. 데드스페이스 개발자가 만든 거예요. 팀원들 꾸려가지고. 데드스페이스 그 제작 팀들이 데드스페이스 3까지 만들었는데 EA 산하에 있어가지고 EA가 굉장히 악명 높은 회사라서 거기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데드스페이스라는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 데드스페이스라는 IP를 죽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개발자가 나가가지고 예,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투자했어요. 예. 크래프톤 산하에, 크래프톤 알죠? 맞아, 그 데드스페이스 정신적 계승자. 그니까 이 몬스터도 생긴 게 존나 좀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 되게 좀 그로테스크하게 생겼잖아. 나는 게임 하면서 이런 호러 이런 액션 게임 하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임이 데드스페이스였거든. 뭔가 하면서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닭살 계속 돋더라고. 이 징그럽게 생긴 몬스터를 막 죽이고 이 어둠에서 이 우주선이라는 이 한정된 이 공간에서 그 코즈믹 호러를 느끼면서 엄청 재밌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갑툭튀도 있겠지. 이거 이 주인공이 그 저기야 그 범 그 제소자야 제소자. 와. 우와 재밌겠다 그지? 우와 우와 지린다 진짜 지린다. 인정?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호러 게임보다 이런 게임이 훨씬 더 뭔가 소름 돋고 그래. 19세 안 걸고 해도 돼. 데드신 지리네. 그러니까 몬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팔 자르면은 팔에서 갑자기 촉수 존나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총알도 존나 한정돼 있는데 막 람보처럼 막 밀고 그런 게임이 아니야. 그냥 그 막 죽음을 피해서 악착같이 살려고 막 그냥 이 진행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아. 이따가 4시에 나온대. 4시에. 400년 후 우주에서 가장 가혹하고 고립한 환경이라고 알려진 칼리스토 위성.
이곳은 유나이티드 주피터 컴퍼니라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최고 보안시설 블랙 아이언 교도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 내부는 바이오파지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면서 위성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프로토콜까지 활성화되는데요. 수감자인 주인공 제이콜리는 이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있는 위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100년 전부터 유나이티드 주피터 컴퍼니가 위성을 신민지하기 위해 건설했던 여러 시설들과 위성 내부를 깊숙이 조사하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약간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너무 재밌겠다.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야. 이거 해야지. 이따가 낮에. 그리고 게임 좀 하다가 축구할 때 되면은 이제 슥 자는 거지, 그때. 근데 아프리카 플랫폼 특성상 이런 비디오 게임에 크게 관심이 없지. 그래도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좀 볼만할 거야. 호흡이 긴 게임이 아니라서. 막 플레이 타임 막 30시간 막 넘어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엔딩 보는 데까지 뭐 짧으면 6시간, 길면 8시간 정도 되겠지. 해볼만하지 이런 게임은. 내가 계속 그래도 했던 게임이 그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니까.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요즘 제일 느끼는 게 수많은 취미 중에 가장 가성비 지리는 취미가 게임이야. 게임이 최고야. 게임이 최고야. 하나 사다 놓고 나 지금 가도보만 해도 지금 벌써 거의 40시간 다 돼가는데 플레이 타임이 8만원짜리 게임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좋아. 안전하지. 돈 많이 안 들지. 누나 만나기 전까지 나도 안방에서 저기 가도보나 좀 조지다가 그러고 저 누나 만나러 갔다가 집에 와서 자고 낮에 방송 키든가 해야겠다. 저거 오픈할 때. 오케이? 공지 쓸게 따로 여러분들. 갈게용. 빠윙.